적인 믿음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 플라시보는 좋아지게 하다, 기쁨을 주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긍정의 힘이 담긴 말인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을 주변의 동료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전하는 2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소모병원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울소모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중 최초로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평소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최우선시한 결과로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뇌혈관센터 장기욱 교수팀이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게 탑이 시술로 연 100번째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 첫 시술 이후 현재까지 총 260례를 달성한 탑이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의 심장 판막 질환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그 지역에서 탑이가 한 해 100례 이상 하는 센터는 15개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소수인데요. 국내 탑이 시술을 선도하고 있는 큰 센터다라는 데 이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울소모병원이 장기이식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이식센터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200례를 달성했는데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은 전체 신장이식의 3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으며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의 절반은 배우자 간 이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여자가 있지만 혈액형이 부적합해서 이식을 못하는 많은 환우분들에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팀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최민석 교수팀은 신장기능 저하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맞춤형 수술관리를 통해 간과 신장 동시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장기이식은 2명으로부터 혈액형일치 간이식과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동시에 이식해 성공한 첫 사례로 국제학술지에 소개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을 잘 버텨주시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모습에서 저는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앉고, 일어나고, 걷고, 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둥, 척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척추 통증이 오래되었다면 먼저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시켜주는 척추는 목 부위 7개의 경추, 가슴 부위 12개의 흉추와 허리 부위 5개의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추광판, 즉 디스크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하며 척수는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사지마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추질환. 잘못된 자세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신경을 누르는 게 원인인데요. 뒷목이 뻣뻣하고 저리거나 쥐는 힘이 떨어져 물건을 놓치고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든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하고 MRI 검사에서 보이는 5번, 6번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무게 통증보다 어깨하고 팔로 내려오는 통증이 더 느껴지시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추질환에 있어서 신경이 약해질 위험성이 있거나 이미 약해지고 있는 과정에 접어든 환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마비가 진행되거나 신경 손상이 심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찌릿한 허리 통증, 요추질환.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누워있어도 더욱 고통스러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요. 전이성 종양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암이 어디서든 생겼던 암이 폐나 간이나 뼈의 전이가 잘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잘 되는 부분이 척추입니다. 그래서 척추에 전이 종양이 생겼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가 어디서부터 생긴 전이성 종양인 경우가 좀 많아요. 대부분 전이성 종양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발성 척추 종양이나 척수 종양은 완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목표로 하는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척추 질환. 정형외과 김영훈 교수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 수술법은 주변 조직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부위의 통증도 그렇겠지만 척추 질환의 경우 특히 삶의 질과 연관이 가장 깊습니다.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면서도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환자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영훈 교수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수술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의 권위자이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는 척추질환 명의 김영훈 교수. 그는 척추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척추를 펴고 마음껏 걷고 손을 쓰는 그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난치성 척추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이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고객감동 경영대상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8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7년 연속 건강검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재생분열센터장 이종욱 교수가 희귀 난치성 혈액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뇨증 신약의 제3상 국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뇨의학과 하유신 교수팀이 전립선암 발병에 있어 연령에 따른 대사성 질환의 영향력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성부원장 장광재 신부를 비롯한 사목협의회 사목위원 35명이 강원도 양양에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사목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병리과 이교영 교수가 대한병리학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민요의학과 이지열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지원희 교수가 북미 방사선의학회에 초청돼 기능성 MRI의 영향과 유용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힘을 북돋아주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다양한 약물 조제로 바쁜 중에도 약제 투여 방법이나 안정성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고 안전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약물 유닛을 칭찬합니다. 항암치료로 지친 환자들을 세심하게 치료하고 환자들이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진료하는 종양내과를 칭찬합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은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셀카를 찍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죠. 다양한 셀카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웃는 모습을 찍는 셀카는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신감을 업시키는 밝은 미소가 늘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달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